에헤라디오의 개그우먼 안영미 씨 감사하고요. 또 함께 명MC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헤라디오의 우리 최욱 씨, 방송인 최욱 씨. 자, 재간둥이 김신영 씨. 네, 사진 찍어야죠. 네. 자, 셀럽5로 가수 영역까지 넘보는 정오희망국 MC입니다. 아침을 여는 굿모닝 FM 명MC 김재동 씨 인사드리고, 자, 이어집니다. 꿈꾸는 라디오의 가수 양효섭 씨까지 함께 다섯 명의 멋진 분들의 모습을 최대한 밀착해 주십시오. 밀착. 우리 기자님들 앵글이 나오게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만나봅니다. 밀착, 밀착. 최대한 밀착. 가운데, 가운데부터 가시고, 가운데부터 가시고, 자, 가운데 조금 낮춰주시고, 자, 왼쪽 갑니다. 왼쪽. 네, 왼쪽 시선 봐주세요. 자, 왼쪽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른쪽 갑니다. 네, 오른쪽 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신 우리 김신영 씨에게 먼저 마이크 드려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오의 망국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네. 오늘 그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텐데 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연예 대상에 네. 대상감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저는 우리 세대의 우리 박나래 씨를 좀 응원하고 싶어요. 네. 네, 박나래 씨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오늘의 관전 포인트요? 일단 저도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예, 예. 본인의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예, 네. 약간 투머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우리 양효섭 씨 끝에 네? 계십니다. 네. 네. 1월 달에 군대를 가신다고. 네. 맞습니다. 전역을 하신 우리 그 광희 씨가 오늘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아,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제가 그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가는 거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꿈꾸는 라디오도 1월 6일 날 또 안타깝게 하차하게 되는데 네.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또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의 밤을 또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동 씨에게 마이크를. 네. 아침을 깨우는 예. 남자입니다. 사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인데 잘하고 예. 잘하고 예.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네요.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예, 뭐 오늘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먼저요. 연예 대상 누가 연예 대상 누가 받을 거냐고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유재석 씨가 받지 않을까? 그렇구나. 오늘 없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박나래 씨가 받는 걸로. 예, 박나래 씨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채 받으셨고 옆에 예. 계시는 최욱 씨. 최욱 씨의 소감 한번 들어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영미 최욱의 에헤라디오 진행자 최욱입니다. 네, 어릴 적부터 라디오 진행자를 꿈꿨는데 그 꿈을 넘어서서 이렇게 신인상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호사다마라고 저희 에헤라디오가 지난 금요일에 악플 폭탄을 지금 맞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혁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괜히 시끄러운데 저희는 항상 따뜻한 웃음을 선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미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네. 이렇게 같은 셀럽 멤버도 계시고 예예예 예, 편안하게 예. 또 진행하시는 같은 남자 재욱 씨도 계시고 예예 예. 너무나 오늘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그냥 제가 MBC 연예대상에 지금 처음 온 거라서 사실 뭐 그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신기하고 예, 열심히 지금 축제를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만나봤습니다. 우리 라디오 팀의 멋진 또 단합된 모습 포즈를 한번 보시고 네네 보시고 사진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 아탈까요? 네. 대상은 김국진 씨가 김국진 씨도 한 표. 예. 저도 그렇게 김국진 씨를 응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표. 김국진 씨 각각 한 표씩 감사합니다. 자, 사랑의 하트로 최대한 뭐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 사랑해 주세요.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안 가시고 왼쪽 가시고요. 네. 자, 네. 자, 마지막 오른쪽 가셨다가. 감사합니다. 라디오의 명품 진행자분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대장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